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쫀득이는 오늘의 컨텐츠 로스악하면서 가장 짜증나는 순간 월드컵 32강. 자 오늘 어떤 굉장히 기분 나쁜 일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악하면서 짜증나는 순간 32강.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PVP선 묻지마 PK vs 분명 피했는데 맞는 판정 떴을 때. 자 일단 PVP선 묻지마 PK 메드에 가면은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아 3분 뒤에 시작하네 좀 기다려야겠다. 아니야 하드 지나가라 툭 치고 나도만. 근데 이거는 또 PVP 섬이라서 솔직히 뭐라 할 수가 없어. 그치 말하면 오히려 속 좁고 그치? 그런 사람 되는 거지. 근데 두 번째 거는 분명 피했는데 맞는 판정 뜰 때 이건 진짜 못 피한 거예요. 이게 더 약간 뭔가 열받아. 할 것 소원 불가 지역이라 걸어서 가야 됨 vs 위대한 미술품 수집. 아 미술품 수집은 아... 그냥 약간 천천히 뭐 해야지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탈고에 있다가 갑자기 탁 내리잖아? 그럼 그 체감된다고. 아... 개인적으로 탈 것이 좀 넘사벽인 것 같아. 아 나도 심지어 정목도 없으면은 맞아 개 느리다고. 탈 것 저도 탈 것이요. 아! 난 정오 무조건이 크게 보면은 결국 이것도 모험에서 수집이에요. 보통 모험에서 말고 또 뭐 있나요? 아! 아르곤! 아르곤이 뭐지? 아르곤 섬이라고 12시마다 빙하가 이렇게 생기는 섬이 있어. 피를 1일 남기면은 동상이 세워주고 선마를 줘. 근데 12시마다 출근하는 미친놈들이 있어. 그것은 여러분들 아르곤의 해방의 날 유튜브를 참고해주세요. 아~ 근데 이거는 짜증나는 순간이잖아요. 짜증나는 순간은 무조건 아르곤이죠. 왜냐면은 모험에서는 아 귀찮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느낌이면은 아르곤은 아씨 뭐지 이게 먼저 나온다니까. 그래서 경쟁 컨텐츠 뺏기면 가겠습니다. 카돈에서 원하는 부위 안 나옴 거인의 심장 수집. 카돈에서 원하는 부위 안 나옴은 이거는 짜증나는 순간은 아니죠. 그냥 맞아, 내 운이 없는 그냥 거고 운이 안 좋은 거고 거인의 심장 수집 이것도 좀 빡세긴 하지. 와 이거 옛날 거는... 건가 보다. 보상이 왜 이래 이거. 근데 거심이 지금 좀 열받는 게 뭐냐면은 아무튼 스킬 포인트를 먹으려면 거심을 해야 되는데 F나 평판장 존나게 해야 돼. 호감도 존나 올려줘야 돼. 해주 존나 필요해. 두키도 한 달 해야 돼. 미친 거예요 거인의 심장이. 너무 오래 걸려 거인의 심장. 아 상태 이상 걸리고 연계되는 공격이 아무것도 아 이게 말로 그 억가라는 거잖아. 아 그치 억가라는 거 그 짤 봤냐? 발탄 무한 콤보. 발탄이 이제 터틀 들어가서 박치기 하는 거 있잖아. 박치기 연타해가지고 피구에서 밖에 나가시는 거. 그거 vs 고고학 지금? 시즌 1 고고학이구나. 어 지금 아, 맞아 그럼 고고학은... 일단 넘어갑시다. 보물지도 사기. 왜? 보물지도를 어떻게 사게 당해? 그니까 파티 해놓고 마지막 거 안 돌고 튀는 거 아니야? 후마시 타기? 그거는 진짜 친구각 아니에요? 그니까 섬의 마음 그치? 수집. 근데 이거 사실 로스트아크 하면서 짜증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섬의 마음을 싫어하는 사람 이미 다 나갔어요. 이거는 이건 너무하지 이거는. 우리 1팀 아르카나 트롤? 대기열? 아! 아니야! 대기열! 잠깐만! 저 갑자기 PTSD 왔거든요 방금 전에? 잠깐만 나는 처음에 메이플에서 네. 로스아크로 넘어왔을 때 1서버로 오지 말라는 그 사람들의 말이 그런 건 줄 알았어. 에이 오지마 사람 아. 많이 꺼지마 이런 건 줄 알고 아. 너 루피온에 마신 거 숨겨놨지! 라고 루피온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질어질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원주민들이 메이플 남이들 너 뭐라 했잖아 오지 말라고. 욕을 한번 느꼈어 나도. 저는 새벽에 기다렸다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때도 게임 창이었네 그냥. 자 대결 그럼. 와 제가 1200개 캐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 아 네. 이게 정말 나 악랄하게 숨겨놓은 데가 몇 개 있어. 항아리 캔 곳 아세요 님들? 아, 거기 어. 중간에 황금층 항아리가 있어야지 그걸 깨야지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목욕구가 있어. 그리고 그 던전 중에 몬스터를 다 잡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목구코 캘 수 있는 곳이 있어. 크라잉스톤 맞아. 나 그거 어디 깬 줄 알아? 나 혼자 나도 안 돼가지고 시험자 불러가셨어 그거. 헐 그런 나는 짜증나. 아 맞아 특정미 교회단도 있거든? 거기에 이렇게 막 시민들도 있고 적도 있어. 시민들 죽이면 오케이. 와 근데 이것도 말하다 보니까 목구코 시작하면 좀 더 빡치는데? 아 이거 목구코 할까요? 그러면? 아 목구코 하자. 이거 근데 진짜 많이 캐본 사람일수록 좀 더 빡쳐. 아 씨 와 미친! 와 한 명이 세 번 VS 잡몸할 때 맞아서 스케월 퀘스트 끊김? 아 이거 진짜 개빡치는 게 카게 가면은 아. 지도가 나오잖아요. 아. 베른남구 가면은 몬스터 겁나 많단 말이에요. 아. 맵을 누르는데 자꾸 취소되는 거야 그 자식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도 개빡치고. 아 근데 VS 한 명이 세 번 죽어서 레드 실패? 아 옛날에는 데카 세 번 깎이면 바로 끝났어요 게임이? 아 진짜요? 이거 진짜 좀 빡치면 안 돼. 이거 다쁜데 이거는? 지금 없으니까 아 없으니까 이거는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이거는? 호감 돌리기. 그래도 이거 닥전이지. 성향 능력치 나서 캐스 호감도 그래. 진행불가. 나 샤샤랑 얘기도 못한다고. 어? 아니 나 미친
있어. 어? 친절해야 되지. 탐욕 높아야 되지. 똑똑해야 되지. 매력 있어야 되지. 어? 말도 못 걸어 말도. 어? 자신의 플레이 타임 봤을 때 쟤를 한 개 진짜 개빡치겠다. 아브렐 도는데 뿔 39개야. 아. 하나 남았네 방어구. 개지가 마렵겠다 진짜. 이게 그 상황이잖아. 아! 더 보기 안 했다. 나 무조건 이거지. 3대 명검. 긴급점검 명. 연장점검. 첫 번째 못 참아 약간. 저는 이거 진짜 화났었어. 언젠 줄 아세요? 아브렐 6렘 헤딩할 때. 새벽 네. 6시에 긴급점검 했거든. 그러면 껐다 켜서 5렘부터 다시 해야 돼. 심지어 긴급점검이라 30분만 했어. 와. 긴급점검. 이거 넘어갑시다 이거는. 옛날 거라. 어! 내가 완전 근데 내가 요즘 내가 또 하고 싶은데 망상할 게 없음. 캐릭터 생성 불가라. 친구랑 같이 못함. 어차피 레이드는 요즘 레이드 통합이라 통합인데. 아, 일단 이거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네. 짜증난다기보다는 아 이제 좀 뭔가 다른 걸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럭 만들지 뭐. 그래서 대부분 대럭을 많이 만들지. 닭 1번이죠 이거는. 아! 긴급점검이요. 빨리 눌러주세요. 아... 키테스 찍을 것 같아. 그치. 와... 이거는 근데 아까 거 해야지. 자기가 선택했는데. 그리고 알아서 맞춰주겠지 뭐. 내부 집 있다네. 넘어가. 아 이거 좋다. 아 근데 난 목포를 열심히 안 모아가지고. 그치 이것도 목포고도 선택이긴 해. 거. 근데 이거 선택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비고선 무치반 비게. 아 있으면은 슥퍽 아! 개열받아 진짜. 근데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PVP섬이라 경쟁 컨텐츠 뺏김. 아 이건 진짜 넘사다. 아르곤 해본 사람 다 이해할 거예요. 경쟁 컨텐츠 뺏김. 이거 닭전이야 이거 진짜. 아 일단은 억가 패턴 vs 탈것 소환 불가 지역이라 걸어서 가야 돼. 탈것 소환 불가는 귀찮지 짜증나진 않아요. 근데 이건 짜증나. 다시 해야 돼서. 그리고 아. 나 누워있으면 괜히 심통나. 입 대빨 튀어나가지고 괜히 심통나. 바로 1번. 와 이것도 보물지도 사기 vs 대기열. 근데 이거는 잘 안 당이네. 이거 하면 이제 정치잖아 이런 애들은. 아 둘 다 호감도 vs 호감도네. 이거는 나는 1번이라 생각해. 이 새끼들 호감도 너무 많이 처먹어. 모험에서 다 채우려면 호감도 다 올려야 되는데 개빡쳐 진짜. 많이 먹이면은 넘길 수 있잖아. 얘는 그런 거 없이 다 올려야 되잖아. 아 근데 능력치 낮아서 이야기도 못하는 그 심정 아십니까? 아 이건 좀 뉴비는 이거 좀 빡칠 수 있겠다. 캐스 겁나 뱅뱅 시키고 갔더니 어? 너 별로 안 친절하구나? 너 똑똑하지 않구나? 나 너같이 불친절한 사람 얘기 안 해. 라고 생각하니까 좀 빡치네. 아 좀 후 근데 이거 두 개 차이점 뭐냐면 화는 얘가 좀 더 많이 나거든? 근데 얘는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 특히 원거리도 X나 긴 원거리 손에 있는 거. 창 던진 애들이랑 총 쏜 애들 X나 멀리서 쏴. 보이지도 않아 화면에서. 따다라라다 부르고 있으면 갑자기 팡 쏴. 잡고 노래 부르면 또 나와. 근처에 있던 애들 근접인 애들. 그래서 두 번 잡아야 돼. 나는 빨리 강선이 형이 악기도 슈퍼하머 붙은 악기 가차로다가 슈퍼하머 악기 괜찮은데? 슈퍼하머 악기 가차. 아 좀 내주면 안 되나 진짜? 약간 저는 짜증나는데? 이게 좀 더 짜증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진짜 많이 일어나. 얘는 근데 좀 크게 크게 짜증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썸네일은 이게 더 나아. 이건 무조건 점검. 아 4대 명검이 지금 근데 확실히. 아 둘 다 천 개씩 모자라네. 근데 이거 진짜 개빡친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잖아. 너 친절하지 않구나. 너 못생겼구나. 너 겁쟁이 X구나. 너 막대가리구나. 했는데 요거만 있으면 모르겠어. 못생긴데 나 똑똑하지도 않구나. 너 겁쟁이인데 나 불친절하구나. 나 해봐봐. 와 X나 치욕적이네 생각해보니까. 에스더먼 아니었다면 너 진짜. 이거 대결이지. 인정. 대결이야 이거. 와 이거 결승 아니야? 아 근데 저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어요. 하나 대결 자체가 그냥 게임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가지고 그게 짜증나. 근데 사실 대결은 우리 루피 형만. 아 그거라 범용성을 보자면 이번 해야 될 듯. 네. 아 슬슬 어지럽네. 근데 생각보면 임시점검이랑 연장점검 굳이 크게 많이 하진 않아. 한 번씩 하는 거지. 근데 이건 진짜 진행 못하잖아. 그리고 보상도 주잖아 끝나고. 그러니까 심지어 보상도 주니까 갑자기 이 정도면 인정이지 하고 약간 마음 풀려. 근데 이 자식은 다음에 와도 너 벙쳐버 못생기고 불친절한데나 겁쟁이구나. 맨날 이거 아... 채우지 못하면은 그 얘기를 맨날 듣고 살아야 하는. 아 그치 성형 능력치는 더 해줬지만 와 그러니까 이 새끼들 심지어 그 걸리려면은 생필기에서 하더라 돼. 아 겨우 갔다 왔네. 다 너가 시킨 거 다 하고 왔어. 근데 갑자기 니나 봐. 어? 근데 너 자세히 보니까 멍청하고 못생겼는데 똑똑하지도 않고 불친절하네. 나 너랑 말 안 할 거야. 이거 에스더냐? VS? 악기 하고 있는데 쭉! 그것도 쭉 할 때 그 소리 써. 소리 나. 와 이거 진짜 박빙이다. 근데 이거 이미지가 이래서 그래. 우리가 이미지를 좀 더 사실적으로 바꿔주자. 한 요쯤에서
됐다. 어우 열받아. 어우 열받아. 자 요거랑 샤샤야 나 너가 하라 했던 일 다 하고 왔어. 아! 아 잠깐만. 아! 너 매력이 하나도 없어. 나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럼 마지막은 시청자분들의 선택으로 하자. 과연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내기 내기? 지는 사람 딱밤 맞기? 그럴래? 자 과연 승자는? 아! 아! 예! 미치 얼마나 세게 때리려고 오늘의 승리는 잠 못 판 때 맞아서 스퀘어월 캐스트 끊김이 우승! 승리한 것보다 와 봐봐! 어? 역시 삐부는 홍보병이 맞아요. 저 대중의 선택 바로 해버렸잖아요. 역시 이것이 잠 못 판 때 맞아서 스퀘어월